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인삼보다 낫다고 하는 이 가을 무와 향긋한 깻잎을 이용해서 맛깔나는 전을 부쳐보려고 합니다. 이거 부치자마자 꽃신내가 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들 겁니다. 그럼 얼른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무는 한 2mm가 딱 적당합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안 되거든요. 무를 이렇게 썰어서 딱 반으로 나눕니다. 무를 이렇게 펼쳐서 한번 절여줘야 되거든요. 요즘 무는 아직까지 매우니까 살짝 절여줘야 됩니다. 먼저 소금을 살짝 뿌려줍니다. 소금은 한쪽만 뿌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적당량 뿌려주세요. 그리고 설탕도 같이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매운맛이 싹 사라집니다. 11월 정도 되면은 무가 이제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때는 소금만 뿌려주세요. 설탕은 안 뿌려도 됩니다. 11월 달 넘어서는요.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소금을 싹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설탕도 또 살짝 뿌리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무가 이렇게 잘 스며들었으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은 3분의 2 정도는 딱 익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깻잎에 싸갖고 부침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물에다가 데쳐갖고 하면은 무에 맛있는 물이 싹 빠져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3분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제 식혀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금방 부칠 수 있습니다. 홍고추 한 개에 씨 빼서 사용합니다. 이 홍고추를 썰어서 사용하면 이제 비주얼이 엄청 좋아지죠. 계란 3개 사용하겠습니다. 소금 두 꼬집 넣습니다. 바로 풀어줍니다. 이거는 충분히 풀어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푼 다음에요. 아까 홍고추 썰어 놓은 걸 바로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재워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무를 이제 한쪽으로 모아놓고 이제 부침가루를 적당량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겉옷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자, 무는 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깻잎에 싸서 부쳐 보겠습니다. 무를 이제 계란에 묻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무를 계란에 싹 담가서요. 이렇게 계란물을 이제 이렇게 묻힌 다음에 딱 쌉니다. 부침가루에 이제 한번 묻혀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묻혀서 계란물에 한번 이제 담가 줍니다. 이렇게. 이래 갖고 이제 부치면 됩니다. 아따, 무깻잎점 진짜 맛있게 부쳐지고 있네요. 아주 색다른 무깻잎점 가정에서 꼭 한번 부쳐보십시오. 옛말에 가을 무는 보약가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인삼도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무는 소화에 최고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부지런히 무깻잎점 만들어 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